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양 표퉁사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밀양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오는 곳인데 보통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주로 왔고 이번처럼 늦여름이나 초가을에는 처음 와봅니다. 나름 굉장히 싱그러운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 밀양 표퉁사는 제악산 기슭에 자리한 그런 사찰로서 불교와 유교의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하는 그런 특색 있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우선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아주 키 큰 나무들도 많고 푸르름이 되어져서 정말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사이사이 가는 길에 이렇게 야생화도 보이고 돌틈 사이로 아주 지금 이거는 닭의 장풀 달개비라고 그러죠. 예, 달개비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나무 사이로 살짝 보이는 저 하늘도 보이고, 예, 굉장히 푸르름이 좋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푸르름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네, 그냥 법당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네, 저기 아름다운 산, 하늘 구경하세요. 그리고 계단 옆으로 나 있는 배롱나무 꽃도 너무 이쁘죠. 사실은 오늘은 사찰보다는 뒤편으로 올라가는 산촌내에 더 의미를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하고 그동안에 밀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두런두런 우리들의 수다를 풀고 싶어서요. 네, 밖으로만 봐도 그 아름다움은 충분했답니다. 자, 하늘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예, 그리고 저희들은 산책로를 끝났답니다. 여기가 계곡인데요. 물놀이 소리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있어요. 네, 오늘이고 너무 걷기 좋고 쭉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집에서 산책로가 나오는데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바위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많이 소리 들으면 아이의 안에서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그런 밭인데 전 사실 이건 이름 잘 모르겠어요. 알듯 말듯한데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네, 야생화 꽃이 피어 있었고 군데군데 지금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벌개미치인가? 구절초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근데 벌개미치, 구절초 다 같은 그런 들국화류에 속한다더라고요. 벌개미치 같아요. 네, 또 군락으로 피었으니까 굉장히 이쁘고 보기 좋았답니다. 제 가을 분위기가 나죠. 네, 그리고 또 이곳은 옥잠화죠. 옥잠화 여름꽃으로서 잎을 보면 비비추와 닮았는데 비비추는 보라색 꽃이 피고 이 옥잠화는 흰 꽃이 지금 몽우리가 맺혀 있는데 피면은 굉장히 꽃이 아주 우아하고 깊음 있게 피는 그런 꽃입니다. 저희 옥잠화 굉장히 좋아하는 꽃인데 아마 이것도 심은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더문더문 심어놔가지고 지금 꽃이 몇 군데만 피어있고 아마 이것이 다 피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내년쯤 와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아마 옥잠화 군락지가 되었을 것 같네요. 네, 표증사 계곡 산책 잘 하셨습니까?